다음 문장이 참이면 영표, 거짓이면 고표를 하시오. 1번. 보물선의 축은 X축이고, 그렇죠. Y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이거 0,0이죠. 자, 예. 틀렸습니다. 다원의 초점은 항상 X축에 있다. 아니죠. Y축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틀렸네요. 3번. 삼곡선 위에 한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와 같다. 예, 이 맞습니다. 반드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나타내는 도형은 2차곡선이다. XY가 실수에서는 반드시 저는 X는 0이고 Y는 0이 돼야 되잖아요. 이는 0,0을 말합니다. 즉 자치가 0,0입니다. 도형은 2차곡선 안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건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다음은 2차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다음. 그 1번. 초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x는 1인 보물선. 자, 1번 보면은 초점이 f가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이쪽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그 p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 x이 되겠죠.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4 x가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초점이 0,1, 0,-1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자, 이거는 이렇게 되죠. 0,1, 0,-1. 자, 요런 식으로 다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의 합이 4란 말은 2, B는 4란 말이고,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여기가 4가 되고, 는 1이 되는 형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초점은 1인데, 지금 여기는 2잖아요. 그죠? 여기가 2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2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단축길이하고 이 초점은 이런 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이 되고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루트 3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A니까 여기는 3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를 A제곱으로 두고, 그죠? 그리고 그긴 쪽이, 이거는 이쪽이 기니까 여기가 크잖아요. 그죠? 4-A제곱을 하면은 C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1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제곱은 3이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까지 할 필요 없고 A제곱은 3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 방식은 제 강의 2차 곡선 기하 강의를 좀 올려놨거든요. 다원 부분에. 그 부분을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다 올라와있죠. 삼곡선까지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이거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게 되면은, 그죠? 이리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 되죠.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어느 걸 하더라도. 자, 그래서 3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자, 3번 갑시다. 3번은 4,0. 4,0이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 여기가 초점이다. 이 말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거리의 차가 2래. 그러면은 2a는 2란 소리죠. 그럼 a는 1이란 소리죠. a가 1이란 말은 x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란 소리죠. 이란 형태를 띄고 있죠. 그리고 쌍곡선은 여기를 b제곱을 두게 되면 1 플러스 b제곱이 바로 c제곱이잖아요. 그 c는 4니까, 그죠? 16이죠. 그럼 b제곱은 15가 되죠. 그래서 b제곱 대신에 이제 15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박스 처리를 해도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
이것이 눕혀져서, 이렇게, 눕혀져서 사가 된 거예요. 이거 사가 됩니다, 빗변이. 됐습니까? 사가 됩니다. 그리고 A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가, 이거 직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 15가 되잖아요. 이게 B에 해당됩니다. 그 B제곱은 15.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물론 이번 주 내로 이론이 다 올라갈 겁니다. 자, 2번. 1에 보면은 포물선 X제곱은 8분의 1Y의 초점의 좌표와 이랬는데, 이거는 자, 일단 X제곱은 4PY. 그러면은 여기 8이 되려면은 32분의 1Y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거 형태는 지금 1이 됐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죠. 그럼 여기가 32분의 1.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0,32분의 1이 되고, 여기에 바로 준순위 y는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됩니다. 준순위. 2번은, 자, 이거는 48로 양변을 다 나눠야 되겠죠. 48로 나누면은 3, 1, 3, 3, 6, 28. x제곱 플러스 12y제곱은 1이 됩니다. 초점의 좌표라는데, 정작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겠죠. 초점. C제곱은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면 되지. 그럼 4가 되니까, 그죠? 초점의 좌표는 2,0,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축. 장축은 2a가 되니까 2 곱하기 4가 되어서 8이 되고, 이거는 2루트 3이죠. 2루트 3에 제곱되니까 단축의 길이는 2 곱하기 2 루트 3이 되어서 4 루트 3이 되죠. 자, 3번. 그러면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거 c제곱은 그냥 더하잖아요. 그죠? 5 더하기 4, a제곱 더 b제곱 하면 되잖아요. 9가 되죠. c제곱은 9가 되고, 초점을 구해놨으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형태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되니까 0, 3,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이 초점의 좌표가 되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2b가 되겠죠. 이거 2b, 길이가. 2b는 2 곱하기, 자, 요거 있죠. 2가 되죠. 2는 4가 되네. 됐죠? 2b는 4고, 아, b를 구하는 거지, 참. 그죠? 의미가 없다, 그죠? 2b는 4 맞고,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니까,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그냥 0, 2, 0, 마이너스 1로 하면 되죠. 자, 주축의 길이가 이제 이게 4가 됩니다. 주축의 길이는 2b는 했고, 4이 됩니다. 3번. 다음 쌍곡선에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a 6이 됐고 이거 8 됐고 6분의 8x 되겠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 되겠네. 자, 이거는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루트 2하고 1, a분의 루트 2분의 1 x가 되고, 뭐 유리화를 해주면은 2분의 루트 2 x가 됩니다. 4번.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x축에 있는 이랬죠. 그 보물선은, 자, 꼭지점이 원점이래. 원점이고 초점이 x축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는 y제곱은 4px가 되죠. 초점이 있으니까. 보물선이 마이너스 3,6을 지날 때 이랬죠.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을 대입하면 36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2p가 됩니다. p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A 6,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제곱 6X다. 자, 그럼 이러면은 요거는 4 곱하기 4분의 6X로 고치면 되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3X. 그 F가 지금 2분의 3,0이 되고, 그 다음에 준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할수 있죠. B라 하자. 이 분모리 초점을 F로 할 때, AB 더하기 BF. AB 더하기 BF. 자, 이거랑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AB 더하기 BF란 말은, 이게 만약 H라 그러면은, 요거는 AH가 되잖아요. AH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까지 길이는 6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면 되겠죠. 6 더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2분의 12, 2분의 15가 됩니다. 자, 6번. 포물선의 준순을 L이라 하고 일어났죠, 그죠? 자, 준순 L인데, 자, X, 이거는 X제곱은 마이너스 8y 더하기 8이 되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로 묶으면 y 마이너스 1이죠. 자, 준순이란다. 자, 이거는 보게 되면 x제곱은 마이너스 8y에서 이것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죠. 평이동하게 되면 딱 이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의 준수는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지금 x제곱은 형태니까 일단은 뭐 요런 형태 x제곱 아 요거 너무 잡겠다 마이너스 8y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준순이 2가 됩니다 2 y는 2 자, 이런 형태를 띠잖아요 이게 x제곱은 마이너스 8y가 그런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거니까 그죠 이 준순도 이동해야 됩니다. 준순이 이동하면은 이쪽으로 오겠죠? y 1만큼 평 이동하면은 y는 3이 되죠. 그 준순을 l이라 그러면은 l은 y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초점을 이랬다 이랬는데 자, 요거는 y제곱 플러스 ui 플러스 9 마이너스 9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8x 마이너스 7은 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y 플러스 3에 제곱하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 플러스 16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8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초점을 F로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초점은 이거는 보세요. y 제곱은 마이너스 8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일 때 초점 같은 경우에는 y제곱 마이너스 8x.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점이 이게 되죠. 초점이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이게 초점이 됩니다. 초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가고, 그럼 2만큼 여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뭡니까? 0, 마이너스 3이 되네. 이렇게 2만큼 이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 이게. 그러면은, 초점이 0,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F는 0,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0, 마이너스 3하고 y는 3하고의 거리 뻔하죠? 0, 마이너스 3, y는 3 여기 있잖아. 이 그리는 6이 되죠, 그죠? 6이 됩니다. 7번과 두 초점을 공유하고, 자, 초점은 이쪽이 길죠? 이런 형태죠, 길다라 이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되죠. c제곱은 16 빼기 9는 7이 됩니다.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초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나타내면 0, 루트 7하고 0,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유하고 점 0, 3을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어, 일단은 뭐,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합시다. A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러면 되고. 자, 초점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이것도 이 초점이 되니까, 이거, 이 모양도 요렇게 길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제곱에서 B제곱이 크지? 마이너스 A제곱이 요거 제곱 7이 돼야 지금. 7이 되고, 그 다음에 0, 3을 지나야 돼. 그럼 X에다 0을 넣고, 그럼 0 더하기 9, B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B제곱은 9가 되죠. B제곱이 9면은 1에다 대입하면은 A제곱은 2가 되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2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이 타원 4X제곱 더하기 9Y제곱. 자, 이거는 고쳐야 되겠죠, 그죠? 36을 나누게 되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초점을 각각 F, F' 하자. 자, 초점은 9에서 4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C제곱은 9 빼기 4니까 5.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5,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0이 됩니다. 초점 F'를 지나며 초점 F는 지나지 않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하자. 이때 AB, F 둘레.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기까지가 합은 2A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거리의 합. 이것도 2A잖아. 자, A가 얼마입니까? A. A가 3이죠. 그죠? 3이 되는. 그리고 이거 6. 여기도 6. 이두개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6 더하기 6은 12가 됩니다. 자, 9번. 자, 를 점금선으로 하고 이랬으니까 A분의 B가 2분의 1 되겠네. 그죠? 이런 꼴이죠, 그죠? A분의 B.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거. 삼각선 할 때, 점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요쪽, 크다는 말은, A, B가, 여기 있다. 여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은, 여기가 A고, 뭐,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고, 여기가 B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쪽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편하잖아요. 자,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4,1을 지난다 했는데, 요거 꺼보면 되지. 2분의 1x가 요리 될 거고, 될 거잖아요. 그죠? 자, 4,1. 4일 때 여기는 2가 되죠. 그럼 4,1이면 여기네. 아, 그럼 이렇게 이래줘도 되네. 그죠? 삼각선이. 여기 그리지네. 여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삼각선. 됐습니까? 자, 그리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잖아요. 그 4,1을 지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4,1을. 그럼 16,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은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A는 2B죠. A는 2B가 되고, A 대신에 2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4B제곱분의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은 1이 됩니다. 그럼 4가 되고, B제곱분의 3은 1이 되고, B제곱은 3이 됩니다. 자, B제곱이 3이고, 그뭐좀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A 양변 제곱하면 되죠. 4B제곱 되고, B제곱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거는 12가 되죠. 그래서 A제곱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선의 방정식은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 되죠. 자, 10번. 다음 그린 거죠. 삼각선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4다 이랬는데 또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이 되죠.
그러면 쌍옥수는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CJ 곱은 4 더하기 2는 6. 그럼 여기는 루트 6, 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6, 0 이렇게 되고. PF가 90도고, 저 1사분면에 있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길죠? 여기가 깁니다. 그럼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N이라 합시다. 삼각형 PF-F의 넓이는 2분의 1 M, N을 구하면 되죠. 그리고 이 길이는 2루트 6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4, 6, 24가 되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M 빼기 N. 차는, 그죠? 차는 2A가 돼야 되니까 A에 해당되는 거 2잖아요. 그죠? 그럼 4가 딱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하는데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M-N제곱 플러스 2MN 하면 되죠. 이게 24다. 이다 4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16 플러스 2MN은 24, 2MN은 8, MN은 4. 4니까 이다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4는 그래서 2가 됩니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2X의 초점을 F로 하자. 자, 그럼 이거는 Y제곱은 4 해놓고 2가 되려면은 2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p가 2분의 1이 된다, 그죠? 그러면 f 같은 경우는 2분의 1, 0이 됩니다. 반드시 또 준순을 끌었죠. 준순 끄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여기가. 자, fp는 3이다. 이게 3입니다. 3. 그 다음에 pq도 같네. 그럼 여기도 3. 그죠? Q를 잡을 때 Q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까지도 3이죠.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죠? 즉 이 길이지. 뭐 다 같네. 그죠? 이까지. 그죠? 그럼 여기가 3이죠. 그럼 수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만큼 가는 거니까 이 좌표는 뻔하네. 여기. 이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만큼 갔잖아요. 3만큼. 그러면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은 2분의 5, 0이 됩니다. 그죠? 2분의 5 딱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Q전 내리게 되면은 1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1대 1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초점하고 이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네, 그죠? 요 거리를. 분홍색. 요 거리. 자, 요 거리는 얼마 됩니까? 2분의 5에서, 빼기 2분의 1을 하면 되죠?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죠? 이거 2분의 초점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2가 되죠? 거리가 2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5 더하기 2가 되니까 2분의 9가 되죠? 그럼 여기는 2분의 9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1대1이죠. 여기도 1대1이잖아요. 그죠? 1대2, 참. 1대2. 이건 1대2지. 이거, 왜냐면, 자, 이렇게 되죠? 1대2. 1대2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점이 지금, 여기가 지금 2분의 5잖아요. 그죠?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 좌표가 나오겠죠. 이 좌표는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X에다가. 그러면 y제곱은 2 곱하기 2분의 5를 대입하면 5가 됩니다. 그죠? 5가 되고 그럼 y는 양수 그죠? 1사분면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0, 루트 5가 되고 자, 이 길이가 루트 5가 됩니다. 거의 두 배니까 이거는 2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이 q의 좌표는 나왔죠? 2분의 9, 2 루트 5가 됩니다. 12번 다음은 케플러 법칙 일부이다. 자주 나오는 케플러 법칙이죠.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한다. 태양이 F다. 한 초점으로 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죠?
하는 다음 궤도를 그림에 공신한다. 자, 그럼 이 뜻이겠죠? 한쪽만. 그래서 이제 여기가 태양이라고. 초점. 태양. 됐죠? 다음 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 행성은 그럼 여기 있겠네. 이렇게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죠? 행성까지의 거리를 알이라 하고,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를 알이래. 그럼 여기가 알이 되겠네. 행성의 속력을 V라 할 때, 속력, 뭐, 이런 식으로. 그죠? V. 다원 궤도의 장축과 다원 궤도 만나는 지점에서, 두 지점에서 RV의 값은, 같다. 그때 RV를 구하면 되겠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2C. 2C네. 그러면은, 2C니까, 여기 C,0이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C,0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는 F' 합시다. 단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A. 그럼 이게 A란 소리죠. 자, 단축과 타원 궤도는 A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A가. A니까 여기가 A 되죠. 이 2A가 장축이 돼버리고, 그죠? 이 A가 되잖아. 그죠? 요리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C에 해당될 거고, 뭐 여기가 B가 있다면 B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장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 속력비가 5하고 3이래. 그러면은 이때 속력을 여기로 5K라 합시다. 이때 속력을 5K. 그럼 여기는 3K. 됐죠? 자, 그러면 이 길이의 비가 어찌 되냐면은 요까지 거리. 그죠? 요게 이제 R은 R 대신에 이 길이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A에서 C를 뺀게 길이가 되죠. 됐습니까? 꿀이 되고. 왜냐면 여기 해놨잖아요. 이건 R. 여기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 거리를 R이라 했잖아요. 그죠? 태양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 행성이 여기 있을 때, 그죠? OK일 때, 이거 장축과 다원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 속력이 OK, 3K일 때, 여기 있을 때는 이 거리를 따져줘야 되잖아. 이 거리는 여기까지 A니까 A에서 요 거리를 빼주면 되잖아. 그 거리가 되죠. 그러면 저거는 A-C 곱하기 OK, RV, 그죠? RV를 했으니까, 그죠? 갖고 누구랑 또, 그 행성과의 거리를 또, 태양으로부터 행성과의 거리 이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까지죠. 그죠? 여기서는 태양으로부터 행성과의 거리가 행성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A잖아, 거리가. A 더하기 C가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A 더하기 C가 되고, 그게 해내는 게 3K가 되잖아. 이렇게 됩니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죠? 그래서 K를 이제 약분하고, 그 다음에 OA-OC는 3A 플러스 3C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좌변을 이항하면 2a가 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50 플러스 80. a는 4c가 됩니다. 그럼 a 대 c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a 대 c는 4대 1이 되죠. 이렇게. 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수는 7x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63. 63으로 나누게 되면은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이 되죠. 9 더하기 7 하면 되니까,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0이 되겠죠. 여기를 a'라 할까? 이렇게. 1, 4분면 위에 있는, 그죠? 쌍꺼풀 위에 있는 p에 대하여 pa 더하기 pb의 제곱값을 그렸죠. pa 더하기 pb.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조선을 생각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pa-b이, pa는 2a가 되죠. 그러면 이거 3이니까 6이 되죠. 그리고 지금 pa 더하기 pb를 구해냈으니까 이거는, 자, pa는 여기서, pa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a가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했다 치면은
PA-6이 되죠. 6은 이쪽으로 와갖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제가. 그러면 PA가 PA-6이죠. 그럼 요거 대신에 PA-6을 대입하고 더하기 PB가 되죠. 그럼 PA-, 요거, PA- 더하기 PB. PA- 요거죠. 그 다음 PB 요거. 요거 더하기를 했을 때 요거는 뭐보다 큰게 됩니까? 이직선으로 쭉 끄면 되겠죠. 어떻게 합은? 요거죠, 요거. 요리 되겠죠. 그럼 P점이 여기 오겠네. 조금 이제 좀 그렇나? 좀, 요걸 좀 지우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이게 이제 P점이 오겠지, 그지? 그럼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겠네.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요두 개는 A-B-6 이상이 되잖아. 맞죠? 이래 됩니다.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요거와 요거의 길이. A-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 6콤마죠. 6 빼기 4. 10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은 마이너스 6이 되고. 루트 116 마이너스 6. 116은 4 곱하기 428, 4936. 2루트 29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2루트 29 마이너스 6이 됩니다.